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선 롤링카 리틀 어피치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리틀 어피치이고요.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. 무서운 바퀴, 수납 기능, 편안한 승차감입니다.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에 완충재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 스티로폼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특징은 앞뒤 넘어진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지턱이 있어서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핸들은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면의 바퀴들은 아이들의 발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떠 있고요. 그 다음에 바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. 이 바퀴는 움직이는 바퀴가 아닙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서움 기능인데요. 어떻게 무서움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의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바퀴가 있는데 앞바퀴 두 개는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고요. 뒷면의 바퀴는 세 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재질을 보시면 약간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바닥에서 탔을 때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. 이 제품은 수납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이 제품의 사용 연령은 37개월 이상이고 제한 체중은 30kg 이하입니다. 요즘 외부 활동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무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즐겁게 탈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합니다. 이상 무서운 롤링카 리틀 어피치 언박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아버지 담그기로. 지효 재밌어? 응. 나 아버지 가자.